자, 캐스트입니다. 자, 칠판 봐. 여기 이제 if 이거 동그라미 치면 if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이렇게 if 적었어. 적었지? 근데 if를 보고 if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 선생님이 계속되는 캐스트에서 얘기하지만 if가 나왔다고 해서 그건 그냥 이건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뭐 이렇게 좋게 말해서 직역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좀 나쁘게 말하면 if가 우리나라 기출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기출 공부가 안된 애들이 그냥 if를 만약에 로만 해석하는 거야. 이게 if는 우리나라 이제 평가원의 과거에 냈었던 그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가 if가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조건이라면 이런 뜻도 있어. 근데 두 번째로 뭐 어떤 뜻이 있냐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어. if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 여기가 중요한 건데 if은 if로 쓰면 이게 불구하고거든. 근데 여기에서 if을 생략하고 그냥 if만 써도 이게 불구하고로 정말로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야.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해서 외도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과거에 냈었던 기출 문제에서 이 단어랑 이 구문이 어떻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하는 거잖아. 앞으로 저걸 저렇게 할수 있겠구나. 이걸 예상하는 건데. 봐. 우리나라 기출 문제를 보면 if는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if? 그냥 만약에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해석이 제대로 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문, 여기 있는 지문. 여기에서 if가 이제 위에서부터 너희를 쭉 읽었어. 읽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만약에 이렇게 그냥 맘 놓고 읽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if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if가 기출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쓰였으니까 이렇게 쓰였나, 이렇게 쓰였나, 이렇게 쓰였나라는 거는 이 문장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문장의 내용과 그리고 if 주변에 있는 문장에는 내용과 if 주변에 있는 여러 단어들. No matter how small은 그게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야, 그게 양보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still도 양보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still이 이제 문장 맨 앞에 나오면 그러나 해서 그냥 역접인데 still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 양보로 쓰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if가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 if가 나왔으니까 if의 뜻이 세 가지로 쓰였으니까 이거 주변을 읽어봐야 되는데 얘랑 이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불구하고다. 그 말은 아니야. 근데 주변을 다 읽어봐야지 되는데 주변에 이런 단어들이 혹시 이게 양보로 쓰인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론하게 되는 여러 단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걸 읽었을 때 이제 if를 이제 읽어보니까 if 문장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간다. 너의 퍼필, 이 퍼필이라는 것은 학생이라는 뜻도 있거든. 학생, 제자. 근데 퍼필이 네눈 안에 있는 동공이라는 뜻도 있어. 이 퍼필이라는 게 이제 눈 안에 동공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건이 지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기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눈에 동공이 시작 그 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네 눈에 동공이 쿼러니까 4분의 1이야. 지금 네 눈의 동공보다 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4분의 1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즉, 눈이 아무리 작더라도, 지금 거보다 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모든 별빛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문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밤하늘에 있는 전체의 햇빛이라는 건 어느 지역이든 에브리 스페이스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가 설명을 했어. 설명을 하니까, 아, 이제 설명을 했어. 그제서야 여기에 있는 if. 저 if가 이거 중에서 뭐로 쓰인 if야? 이거로 쓰인 if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게 된 거지. 다시금.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거는 이해를 한 거야. 이해. 예.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써볼게. 나중에. if가 나왔을 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너희들이 깨달은 게 기억만 나선 안 되고 기억 난 거에다가 저거를 응용해서 아 저기서 if가 저 세 가지로 쓰일 수 있으니까 먼저 찾아내다. 그래서 정확한 if의 뜻을 알아내는 정도의 실력까지 본인의 실력 체화가 되는 것까지 요걸 너희들이 나중에 준비할 수 있게 너희들이 집에 가서 이거 복습을 해줘야지 되는 거야. 여러 번 읽고.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 if가 나오면 if가 뜻이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무조건 이거로 생각하는 오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